평생 병원 다니면서 약이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반갑다, 마음아. 여러분도 대학병원, 피부과, 한의원 등 각 의료기관에서 면역질환의 원인을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얼추 아실 겁니다. 의료기관은 크게 양방과 한방으로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피부과와 한의원은 서로 경쟁 관계라 그런지 서로를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한방 얘기를 꺼내면 뭐? 한의원? 아토피 환자가 거길 왜 가냐? 거기서는 아토피가 나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한의원에서 양방 얘기를 꺼내면 거기서 약 발라서 안 나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냐면서, 병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했죠. 그렇게 아예 대놓고 비웃는 듯한 의사 선생님들의 태도에 환자인 저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한쪽을 배척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와 한의원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제가 그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방은 수직적, 수동적, 획일적 성향이 강합니다. 동네 피부과나 큰 대학병원에서 내리는 처방이나 치료 과정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약이나 레이저로 아토피 치료의 시작과 끝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피부과의 수준이 같지는 않아요. 치료 사이클은 비슷할지 몰라도 병원마다 구비하고 있는 장비의 차이도 있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처방을 해주는 것은 순전히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피부과는 간판으로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한방은 수평적, 능동적, 유동적 성향이 강합니다. 요원마다 고유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아토피의 원인을 정의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추나요법, 무슨 침치료, 뜸치료, 부항, 그리고 기혈치료 등 치료 방법도 제각각이고, 한약 처방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한방의 공통점은 한약을 처방하고 침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양방과는 다르게 한방은 간판을 보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한의원이지만 천식 전문, 여드름 전문, 아토피 전문, 건선 전문, 치질, 뭐 이렇게 원장님들마다 그 전문적으로 질병을 다루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만 보고 찾아가기에는 나에게 맞는 한의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양방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계란을 먹었더니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개인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라는 병이 이런 피부에 병변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통도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개지고 또는 진물 나오고 아니면 두꺼워지고 이것은 아토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긁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내가 무슨 방법이든지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아토피의 본질은요, 병의 본질은 피부 병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거고요. 아토피의 본질은 가려움입니다. 이 가려움을 느끼는 게 아토피 환자와 정상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훨씬 가려움을 더 느끼죠. 예, 보통 사람들은 조금 밖에 안 느끼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그거보다 뭐 10배, 100배 이렇게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극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은 그거를 더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부 병변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다 내가 긁어서 생기는 병변이라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토피를 자꾸 환경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 그 아토피는 아이들 어머님들이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단 기준이 뭐가 들어있죠? 4번. 가족력. 네.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겁니다. 아토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세 가지, 아토피 트리아드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피부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염이 있는 이런 세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토피 원인은 유전이라는 거죠. 가족적 요인, 이 가운데 보시면 핵심 요인이 뭐냐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강화되는 겁니다. 아토피가 있을 때 이거를 완치를 시키겠다, 완전히 박멸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잘 관리해서 아토피가 나타나지 않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의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약을 먹으라 그러면 대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어? 부작용? 피부약은 복화되는데 이런 말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부작용이 많다. 없어요. 스테로이드. 아니 안 써요 그렇게 많이. 약을 먹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생각 기능 이상으로 피부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면역학적 이상이란 피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하는 물질에 대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겨 외부 물질이 피부에 잘 침입할 수 있고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피부생각 기능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정상 피부의 단면인데요. 여러 겹의 세포가 벽돌처럼 튼튼하게 쌓여있어 피부에 외부 물질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가벼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치질, 장벽 단백질 등의 세포 성분이 줄어들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벽이 무너지게 되고 점점 더 심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외부로부터 낙원균과 알레르기 물질이 쉽게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정의를 보면은 주로 그 유아와 소아에서 발생하는 만성 또는 재발성 피부염으로 아토피는 음식물 혹은 흡인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뿌리 뽑는 거가 치료가 아니고 비록 아토피 피부염으로 태어났지만은 아토피 피부염 없이 살게끔 해주는 거 그거가 제가 말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평생 병원 다니면서 약의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저 의사 선생님들을 뵌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피부과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그 말만 믿고 거의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면서 개고생 한 거고요. 의사 가운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맹신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악순환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토피의 원인, 아토피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비정상 반응, 기묘한, 뜻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양방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아토피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의 어떤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타고난 몸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처바르면 무조건 낫는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 아토피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아니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근데 양방에서는 첫번째,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6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솔직히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 아토피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토피를 말로만 난치병이라고 하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염증만 가라앉으면 나았다고 간주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토피 완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완치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면역질환이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세상에는 인과법칙이 있죠.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토피는 원인이 없는 병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병입니다. 면역질환의 원인을 타고난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환자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토피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현대인의 병이라는 것을 오해가 많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왜 오해가 많은 질환이냐면 과거에 없었던 질환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아토피는 사실 전문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를 자극하지만 않으면 붉게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말도 타이스테로이드, 리바운드 같은 약물의 여러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분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한방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진찰하기에도 예전에 없었지만 현재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봐서는 새로운 병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면역계가 점차점차 널 정상적인 면역계로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가려움증을 정상적인 반응을 반응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해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가려움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점차 아토피가 낫지 않고 만성적인 아토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계가 흩어진 면역계를 바로잡는 것이 아토피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소아용 아토피가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토피는 면역계의 교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계가 혼돈 상태로 된 것이죠.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계 혼돈 상태가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흔히 폐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염증형 반응, 수치형 반응들을 통째적으로 소아용 아토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보통 두세 단계 정도의 가벼운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 재발 없이 깔끔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아토피의 경우는 면역계가 혼란된 지점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보통 5년에서 20년 이상 아토피가 지속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래서 아토피가 본인이 증상을 갖고 있던 혹은 잠재되어 있던 그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 피부 질환을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매우 심하고 면역계에 교란된 흔적들이 굉장히 완고할 때도 보통 5단계 정도의 매우 긴급한 성인 아토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2세 정도가 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크면서 좋아진 경우. 그러니까 음식이나 생활은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의 아토피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증상이 왔다 갔다 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 아토피가 발생하니까 다시 이 증상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가렵기도 가렵지만 외모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토피라고 하면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계가 막 활성화되면서 가려움증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아토피거든요. 그럼 외부의 그 원인, 자극 그게 뭐가 되냐면 대표적인 일단 건조하고 차갑고 우리 뭐 진먼지 그 다음에 진드기 뭐 이런 개털 예, 이런 것들이 피부 자극이 되고 먹는 음식이 바로 이제 또 다른 외부 자극이 되는 거죠. 우리 속이 이제 위장관이나 공간이 몸속에 있긴 하지만 이게 외부 공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땅콩이나 게나 새우나 계란이나 혹은 기타 다른 동물성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알러지 유발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검증된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원인을 뭐 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 요소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특히 어린이들의 아토피 증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음허열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양의 기운을 제어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뜬 열의 기운 때문에 피부가 산화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뜬 열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보충하는 즉 자음 시키고 불의 기운을 상대적으로 뜬 불의 기운을 내리는 그러니까 강화 자음 강화의 방식과 기본적인 피부 면역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처방을 기본 처방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한의학적인 처방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방처럼 아토피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반 자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인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미국에서는 인간 몸을 구성하는 35조에서 60조개의 세포 기능과 그 특성을 담은 인간 세포 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현재에는 이런 게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숫자만 셀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 몸에 있는 뇌세포의 개수는 약 860억 개입니다. 각 세포의 뉴런마다 정보를 주고받는 시냅스는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세포들은 약 1000조 개의 연결고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뇌가 그렇다는 얘기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포는 하나당 약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특정 물질이나 장기 기능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이제 우리 몸은 A 한다고 해서 무조건 B라는 반응만 나오는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약물로 무언가의 기능을 저하시켜버리면 그 상호 관계에 있는 여러 장기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어떤 C, D, E, F, G 혹은 섞어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임상실험을 하는 이유고요. 모든 약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포, 원자 뭐 이런 단위로 원인을 밝히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간의 그 셀 수 없는 경우의 수를 필연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돼요. 고작 수십 년 동안 과학이 빠르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밝혀낸 영역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현실은 공상 영화가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불완전한 이론이라도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토피의 원인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양방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면역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리 몸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양방의 치료 목적입니다. 결국 면역질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면역 글로불린 수치를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약들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니죠. 약을 바르는 목적은 면역질환을 발생시키는 진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찍소리도 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약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몸이 더 망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예로 들면 스테로이드는 염증이나 그 가려움을 결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외부로부터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호르몬의 균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신에서 천연 스테로이드의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부신의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약을 장기간 사용할수록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천연 스테로이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대항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가 부족한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올라오는 것이 바로 리바운드 현상이고요. 그래서 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몸을 망치고 자꾸 재발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면역질환은 면역력을 결국에 높여야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인데 약을 이렇게 끊지 않으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저는 양방의 치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의 관점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가장 납득하기 쉬웠던 그런 여러 선생님들의 답변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토피는 유전과 환경, 그리고 면역력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중 주된 요인을 열과 독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 인체의 5장 중에서 비장과 폐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부족해져서 인체의 찌꺼기,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노폐물을 피부로 배출할 때 우리는 가려움증과 빨갛게 피부가 부풀어오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방의 약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 확장을 억누르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붓기와 가려움은 사라질 수 있지만 노폐물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한방의 치료 목적은 한약이나 침 같은 시술을 활용해서 그 열과 독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보는 원인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그리고 표현하는 말도 치료 이론도 한약도 관리 방법도 한의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도 종종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이 진리냐, 어느 말이 절대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저는 그분들의 주장하는 이론상 부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과 양, 무슨 장기의 조화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면역력이라는 단어에 모두 함축되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과 가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단백질이나 지방을 가지고 이것이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그 사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곳을 검색하고 찾아가지고 구분하셔가지고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치료 과정을 이렇습니다. 우선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초기부터 환자에게 다짜고짜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프로토피이나 엘리델 같은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주고요. 상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처방해주기도 하고 그래도 심해진다면 더 윗단계로 더 강력한 그런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스폴린 같은 2차 면역 조절제를 처방해줍니다. 먼저 무엇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처방하느냐 이 차이만 있지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하는 치료 사이클은 비슷합니다. 이것이 현재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현실이에요. 양방에서 대다수의 의사선생님들은 이렇게 이미 정해진 매뉴얼대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방은 1차적으로 눈에 뵈는 것밖에 볼 줄 모르거든요. 결과를 보고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과정 중에 일부만을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잘못 못 박아버리니까 치료 방향도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방의 면역질환을 다루는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은 환자들의 치료 결과 등에 통계에 나타나죠. 제가 예전에 피부를 감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병원의 약 처방은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서 원인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냥 툭 까먹고 말할게요. 저는 양방의 관점으로는 면역질환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양방의 목적은 완치가 아닙니다. 면역질환에 걸렸는데 병원을 찾는다? 뿌리 뽑는 거가 치료가 아니고 돈 주고 병 사는 거죠. 물론 상태가 심하지 않고 생활 패턴이 건강한 일부 환자분들은 그냥 약을 쓰면서도 나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크면서 그냥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는 모든 양방의 의료기관 체계를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토피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이라고 말하면서 기승전 약으로만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증상만 볼 게 아니에요. 진짜 면역질환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증이나 가려움 같은 그 증상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외부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지 약이 노예가 되어서 약물 중독자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면역질환을 만성으로 앓고 계신 분이나 일부 한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조금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에 한번 손을 댔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약을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을 쓰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자신의 상황과 그 여건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한방의 치료 과정은 한의원마다 다양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그 침을 놓거나 처방을 해주는데 한약제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밥상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약초들이 많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한약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나 과정이 뭐가 어찌 됐건 간에 한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의원 다녀보신 분들 중에서 면현현상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면현현상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전혀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의사 사이에서도 면현현상에 대한 그 의견은 조금 분분합니다. 증상 악화를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크게 부작용이면 어쩔 거예요. 안 그래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와 개념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애매모호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빠르게 호전되기는커녕 무슨 심해져도 낫는 거라고 말하지 그렇다고 낫는다고 느껴지는 것은 없지 약재 냄새나 처 맡으면서 그냥 비싼 돈 주고 치료받고 있으니까 뭔가 건강해질 것 같다 뭐 이런 기분을 내는 것 말고는 뭐 없죠? 없어요.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진짜로 낫지 않으니까 그리고 신뢰가 생기지 않으니까 장기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마치 그 한약과 침만으로 모든 것을 교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안 봐도 뻔하죠? 상술입니다. 이 한약만 처먹으면 무조건 낫는다. 건강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한의원에 다니시면 돈만 버립니다. 호갱되는 거예요. 간혹 그 양방이나 한방에서 그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같은 거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뭐 호기심에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토피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병원에서 그 수십만 원 검사비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해서 내 아토피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는 뭐 이런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100%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약물을 쓰고 있는 상태나 아니면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돈 낭비인 이유는 스트레스 지수나 그 약을 자신이 사용해 온 정도 혹은 체질, 식습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이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 몸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토피는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희귀 질환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전자나 그 DNA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정확히 어떤 경로상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시면 인체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정보를 찾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몇 가지 단순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방의 치료는 비록 일시적이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제가 외과 시술인 레이저는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일부 한방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해보시면 매력질환의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양방이나 한방 중 뭐 어디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여러분과 논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지식인 분들과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 깔 걸 각오하면서 굳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치료의 방향과 그 과정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보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방향을 엉뚱하게 잡으면 아무리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낫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정설로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론과 해석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실패한 분이라면 여러 논문을 살펴봐서라도 무엇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정보이고 주장인지 구분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만성 아토피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론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제 치료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께 달려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없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의도적으로 자라나게 할 수 없듯이 회복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알아서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치료 방향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올바르게 잡아봐야 그 생각이 지금 당장 몸을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실천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제대로 된 관리 방법도 조금 더 관심있게 찾아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론상의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고 했죠. 아토피의 원인과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양방과 한방의 공통적인 의견은 면역력의 문제라는 것 뿐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어느 한쪽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양방과 한방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서 자신의 여건과 상태에 맞게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토피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지 말지를 떠나서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토피 치료의 핵심입니다. 내용이 길어졌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면서 아토피 완치에 대한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봬요.